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입니다. 북한이 금년 들어 벌써 두 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1월 5일날 발사한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지금 1월 11일날 발사한 것은 이거 역시 탄도미사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월까지 총 10차례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한 것인데요. 이 2019년까지 따지면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이 2019년 이후에 발사하고 있는 모든 발사체들이 주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혹은 방사포로 추정되는 무기체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북한의 이 미사일 전력이라든가 핵 전력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것이 특히 2021년 1월에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 단거리 미사일들과 그리고 방사포 전력에다가 핵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신형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의 무기 개발 형태들은 한반도를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핵 전력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능력을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서 시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러면 북한은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한국을 대상으로 전쟁 초반부터 선제적으로 대량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해 나가고, 그리고 핵탄두 수를 늘려가게 되면, 결국은 과거와 같이, 흔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억제용이냐, 방어용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제적으로 대량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북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교리 자체도 먼저 전쟁 초반에 대량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포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제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서 2017년 12월에 2397호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강경한 대북 제재에 직면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2020년에 노동당 창건 그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그랬고, 2021년 8차 당대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하에서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과 같은 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고도 이런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미국으로 하여금 뭔가 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의 무기는 발전하고 있고, 특히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모종의 타협을, 즉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한 타협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단거리 핵 전력을 집중적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런 양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평양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수단이 지금 마땅치 않은 북한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지금 단거리 미사일 전력 또는 방사포 전력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중에 2017년과 같은 미국 본토까지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능력을 보여주거나, 또는 또 다른 추가적인 핵실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2022년 그 중간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북한한테 양보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의 발사 실험이나 추가적인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후원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북한의 편을 좀 들어주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어도 미국을 움직이려면 좀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깜짝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실험이나 ICBM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워싱턴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결국 현재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에 국한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2021년 중에 실험했던 단거리 발사체들 중에서는 효용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과 같은 군사 선진국들도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자체도 여전히 이 일부 설계가 끝난 다음에 탄도부의 일부 지금 설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도가 북한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무력 시위가 아닐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택하더라도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타격 전력이 지금 급속히 증강되고 있고 이것이 유사시에 핵탄두와 결합될 경우에는 아주 가공할 만한 피해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에 랜드 연구소가 낸 북한의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 공격의 피해를 분석을 했을 때 수도권을 만약에 북한이 이 장사정포를 이용을 해서 공격을 했을 경우에 10여만의 피해와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극심한 공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핵탄두까지 탑재가 된다면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이 좀 우리도 긴박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될 때인데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자꾸 그 북한 뭐 단거리 미사일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북한 장사정포에도 그대로 수도권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한국판 아이언돔과 같은 장사정포라든가 또는 그 이 방사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발표에는 2030년대 중반에나 이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아이언돔을 비롯한 다층 방어체계가 신속히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요격수단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탐지하거나 요격수단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이런 단거리 핵전력을 사용하는데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비롯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이런 무기를 이러한 무기 체계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자신들이 입게 될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인상을 각인시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 Deterrence by Punishment라고 해서요. 응징적 억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응징적 억제 개념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동안 비핵화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 군사력, 자체 능력 증강이라는 문제를 서로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마치 비핵화 과정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군비 통제가 이를 뒤따라야 되고 우리의 그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비핵화 과정과는 뭔지 맞지 않는다는 사고, 그리고 우리의 전력을 증강을 하면 북한을 자극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완전한 북한 핵능력 해체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적어도 20년 정도는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 개념을 착실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북한 핵능력 해체, 즉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존재하는 상당 기간 동안은
이런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는 대핵 개념을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의 능력 개발에도 초점을 둬야 되겠지만 한미가 연합으로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므로써 그런 태세를 갖춰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